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변비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사실,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하죠. 일단, 물도 많이 먹어야 된다, 운동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정말, 변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또, 식사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변비를 해결해 주는데 정말 좋은 음식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오늘 이 얘기를 보시고서, 나는 이런 걸 먹고 좋아지더라. 나만의 변비 해결 방법이 있다.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 좋은 경험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변비를 해결해 주는 음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해조류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또는 해초 같은 것들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음식이 바로 이 해조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대 연구팀이 연구할 자료가 있습니다. 성인 남녀 약 4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2주 동안 점심 식사를 뭘 제공했냐면 해초 비빔밥을 제공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해조류 들어가고 해초 비빔밥을 2주 동안 점심마다 먹게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 배변의 양과 횟수가 굉장히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변도 부드러워지면서 변비가 굉장히 많이 해결됐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조류에는요, 아주 좋은 강력한 항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무스갈락토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AHG라고 하는 것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또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해조류에는 변비 예방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항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것 아시고요. 많이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과일 종류인데요. 과일 중에서도 사과와 푸른, 말린 자두 이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사과는요, 팩틴이 굉장히 풍부하죠. 이 팩틴은 정말 좋은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루에 한 알, 두 알씩 꾸준히 먹으면 변비 예방에 이제 도움이 되고,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말린 자두, 푸른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국내 연구가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약 51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푸른 5개와 함께 푸른 주스 1컵, 200cc 이렇게 마시겠습니다. 얼마 동안 했냐면 4주 정도, 한달 정도 했는데요. 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들의 그 배변 횟수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분들의 평균적인 배변 횟수가 주 2회였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한달 만에 주 5회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너무 많이 좋아진 거죠. 그와 함께 대부분의 분들이 변비 증세가 호전됐다라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는 것이죠. 자, 역시 이 과일 중에서 사과도 좋고요. 이 푸른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한번 꼭 이렇게 한번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꾸준히 드셔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이 있겠지만 이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이런 걸 먹고서 좀 좋아지더라 이런 분들 계시면요, 한번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서로 공유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역시 음식 이외에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물 많이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변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변비를 해결해 주는 음식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와 함께 또 서로 자기 실천만의 변비를 해결하는 노하우 함께 공유하자는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한 장으로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